예, 날라리 공부 이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뿌리까지 죽는 약을 했는데 보통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20리터에 60ml 타게 돼 있습니다. 60ml. 이것도 보시면은 20리터에 이거는 보시면은 조금 더 타게 돼 있습니다. 예, 75, 100, 뭐150, 200 이렇게 타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반만 하셔도 됩니다, 반. 반만 하셔도 잘 죽습니다. 예. 특히, 뿌리까지 죽는 거 말고요. 특히, 이파리만 죽는 거. 이파리만 죽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것도 60ml입니다, 60ml. 60ml, 보시면은 60ml죠, 60ml. 20리터에 60ml. 뚜껑 용량이, 병뚜껑 용량이 38ml. 요정했습니다. 38ml. 두 따까리 뚜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따까리만 넣으시고 한 따까리만 넣으셔도 잘 죽게 하는 방법 풀이 요겁니다. 요거 비싼 전착제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착제, 이거 카바 전착제라고 끼니에 삽니다. 이게 예, 여기에 20리터에 10ml 병뚜껑 반 정도 넣으면 됩니다. 병뚜껑 반. 예. 병뚜껑 반 정도만 희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20ml니까 병뚜껑 20ml, 여기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병뚜껑 용량 20ml, 20ml이기 때문에 요한 뚜껑을 넣어가지고 요거 농약 잘안 죽는데, 잘안 죽는다 이거 하니까 잘안 죽더라. 자, 60ml 여기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전착제랑 하시면 잘 죽습니다. 잘 죽습니다. 예, 좋다. 이것도 사기 귀찮다. 이것도 사기 귀찮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요소 0.5%. 20리터에 요소 약한 종이컵 반컵 정도. 예. 종이컵 반컵도 사실 많습니다만 종이컵 반컵 정도 섞어도 됩니다. 20리터에 종이컵 반컵 정도를 넣고 60ml 넣으셔도 되고, 30ml만 넣으셔도 잘 죽습니다. 예. 그렇게만 하셔도. 예. 제초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요거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피리. 전착제랑, 아니면 전착제 높다. 요소 한 주먹 넣으시면 돼요, 요소. 요소 반컵만 넣으시면은 풀이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풀이. 여러분들 잘 모르셔갖고, 아, 안 섞고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를 농약을, 이게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거 10,000원 넘을 건데 이거를 막더 넣어요. 막 200ml 넣고 막 100ml 넣고 20리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ml만 넣어도 요소나 전착제를 넣으시면 잘 죽는다. 예, 이것만 알으셔도 여러분들 내년에 방지하는데 아주 수월하실 겁니다. 예, 이상. 이파리만 죽는 거, 빨리 죽게끔, 예, 빨리 죽게끔, 적은 용량으로 빨리 죽게끔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